반갑습니다. 항우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고려의 제4대왕 그 유명한 광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고려의 제3대왕 종종은 이복형이었던 해종을 제거하고 조카 흥하궁을 제거한 다음에 고려의 제3대왕으로 즉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 종종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호족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종종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처음에는 정치를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국정을 밤늦게까지 살피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력 승부수를 드디어 던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서경 천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종의 정치력 승부수는 실패로 끝나고 후폭풍이 엄청 세지게 됩니다. 호족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민심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정종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바로 서경의 삼촌 왕심연공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두 달 뒤에 정종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물론 정사에는 이 정종의 죽음이 여진 사신을 접견하다가 벼락을 보고 놀라서 돌아가셨다고 나오지만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여기도 모종의 음모가 있다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종한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춘원군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힘센 삼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왕소가 고려의 제4대왕 광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광종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이 고려판 왕자의 난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바로 광종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친형제들의 힘을 합쳐서 이복형이던 해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가는 왕으로서 자기의 형 정종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 정종마저 몰아내고 자신이 실질적인 왕자를 거머쥔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광종은 조선인 태종 이방왕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마치 평행이론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아버지가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적장적 아니죠. 왕이 될 수 없는 차남인데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했던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가는 왕으로 자기의 친형 정종을 왕으로 세웁니다. 호수아비 왕이죠. 근데 한자도 똑같아요. 정할정자. 그 다음에 본인이 진짜 왕이 된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많은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벌렸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종을 공부하면서 조선인 태종 이방원도 오버랩 시키면서 보시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광종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시험에도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중요한 왕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별 다섯 개 이상입니다. 광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왕권 강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특히 그 두 가지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첫째가 노비양론법, 두 번째는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고려시대 때 일전에 시험에 자주 나온 왕 네 분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이번에 먼저 배웠죠? 태조 왕건,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광종, 그리고 다음에 배우게 될 성종, 마지막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공민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요. 이 광종도 왕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왕권 강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 호족들을 제거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후상을 토해내는 호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호족들은 오히려 왕권 강화의 장애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인데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을 먹는다. 이제 호족들은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이죠. 광종의 재위기간을 949년에서 975년까지 26년으로 봅니다. 거의 25년, 26년 되죠. 이 광종의 재위기간을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949년에서 955년까지 암중 모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56년에서 960년까지는 본격적인 개혁 추진기, 그 다음에 96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호족 숙청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암중 모세기 뭐냐? 이때는 광종의 왕권이 약했습니다. 호족들의 힘이 엄청 세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인자중하고 와신상담했던 시기입니다. 호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호족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때를 기렸던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종이 왕이 됐지만 자신도 호족들의 도움으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광종의 외가가 그 유명한 충주 유씨, 고려 최강의 호족이죠. 그리고 광종의 처가가 바로 황주의 한고씨 집안입니다. 광종의 첫 번째 부인이 대모왕후 황보씨인데 이 집안이 황주 황보씨 집안이고 또 천추태후 집안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항상 광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평주의 박수문, 박수경 형제까지 고려 최강의 탑3 호족이 지원으로 왕이 된 사람이 광종이다. 그래서 광종도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기 때 광종이 열심히 읽었던 책이 그 유명한 정관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관 종료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죠,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중국 최고의 성군을 꼽히는 당태종 이세민이 신하들과 나눴던 문답을 정리한 책입니다. 물론 당태종 이세민이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피해 축적을 했던 잔인한 군주지만 황제가 된 다음에는 굉장히 성군의 모습을 보이면서 선전을 베풀었던 황제거든요. 특히 신하들과의 토론과 경청을 즐겼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 정관정요고, 그래서 제왕하의 교과서로 불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쯤 읽어야 될 필독서로 꼽힙니다. 그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고려 광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호족들을 제거할지 그러한 플랜을 짰겠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한테 항상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욕하는 데서 인생의 성공은 잘 참는 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왕들도 하고 싶은 꿈이나 정치적 개혁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구 추진하면 됩니다.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나한테 힘이 있어야 어떠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데 계획을 마음대로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유명한 성군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세종대왕과 정조대왕도 처음부터 계획의 칼을 뽑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납작 엎드려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힘을 키우고 나와 함께할 개혁 세력들을 모으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이 커지고 나면 그때 개혁의 칼을 뽑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마구잡이로 덤비면 안 됩니다.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일 때도 참고 기다리다가 내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나 힘을 키운 다음에 때검의 칼을 뽑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때를 기대했던 광종이 드디어 956년에 개혁의 칼을 뽑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노비안금법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노비안금법이 뭐냐? 시험이 너무 자주 나오는데 노비를 살피고 조사하는 법이다. 다시 풀어서 해석하자면 후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양민들을 노비로 뺏어갑니다. 그 노비들을 조사해서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양민으로 해방시켜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민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줘. 일종의 노비 해방법, 미국의 노예 해방법 같은 겁니다. 그럼 이 법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호족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노비에서 나옵니다. 이 노비가 평상시에는 호족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유사시에는 사변으로 동원될 수 있는 군사력이거든요. 따라서 이 노비를 뺏어버리면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노비는 국가에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노비는 일반 양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도 없지만 의무도 없어요. 즉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비가 많아지면 국가는 군대가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광종이 이 노비 안금법을 실시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왕권 강화다. 두 번째는 바로 뭐죠?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를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군력 화충과 세수 확보가 된다. 정말 신의 한 수다. 이 신의 한 수로 호족들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야, 이 두 번째로 멋진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과거제 실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제가 뭡니까? 바로 시험을 쳐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느냐? 귀족이나 호족의 자제들이 시험을 치지 않고 아버지의 빼, 즉 낙하산으로 관리직에 갔는데 이걸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물론 통일신라시대 때 원성왕이 독서삼품과를 잠시 시행하겠지만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유야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거제도의 기틀을 처음으로 다진 사람이 바로 이 광종이고 이 광종이 실시한 과거제도가 그 위에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다가 1894년 제1차 갑오국이 폐지되거든요. 약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족들의 힘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직까지 음서제도가 있어요. 아버지의 백으로 관직에 시험 안 치고 할 수 있는 음서제도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귀족이나 호족들의 자제들도 시험을 쳐야 된다. 이러면서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과거제를 통해서 등용되었던 젊고 유능한 신진 관료들은 이제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뽑아준 광종의 측근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과거제 실시는 누구의 권유로 실시했다고 시험에 나오냐면 쌍계의 권유로 실시했다. 그럼 쌍계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름이 낯설죠? 왜? 중국인이에요. 중국에서 우리 고려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 쌍계가 원래 후주 사람인데 후주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관리였거든요. 근데 고려에 사신으로 옵니다. 사신으로 왔다가 다른 사신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제 이 쌍계는 병이 나서 몸져 눕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종이 적극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고려를 귀화해서 관직층을 하게 된다는 건데 뭔가 냄새가 나죠. 아마 이 병이 깨병 같아요. 깨병이고 광종과 모종의 거래 빅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쌍계는 왜 먼
외국, 이 고려로, 낯선 고려로 귀화해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중국이 더 잘 살고 선진국인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쌍기 고국이 누구죠? 중국의 후주인데, 이 나라가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망해가 실제로 몇 년 뒤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해가네? 나는 어디서 나의 꿈과 재능을 펼치지? 그런데 고려로 사신을 왔더니 고려 왕이던 광종이 나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네? 그리고 집도 주고 토지도 주고 막 여자도 주고 좋네? 그래서 그래 고려를 계해서 내가 고려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광종은 왜 하필 쌍기를 스카우트 했을까? 광종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통일신라 말에 대당유학파 지식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무장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쌍기처럼 유능한 문신관료가 드문 상황이고 또 개혁을 하려면 이런 외국인이 좋아요. 기득권이 없죠. 영국 없잖아요. 이 사람 외국인이니까 고려에는 아무런 영국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개혁의 적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광종이 쌍기를 영입하고 두 사람이 이해관계 맞아떨어지면서 쌍기는 고려를 기회해서 광종의 측근으로서 한림학사 같은 요직을 거치면서 광종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제가 실시됩니다. 정말 멋지죠. 이렇게 해서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 놓은 다음에 960년 드디어 공복을 제정합니다. 공복은 관복이에요. 관리들의 옷입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면 관리들도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다르거든요. 조선시 같으면 뭐 홍색, 녹색, 청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초에는 없었어요. 지멋대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위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인 광종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광종이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 정합니다. 자색, 홍색, 진홍색, 녹색, 너희들의 주제를 알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유계질서도 확립하고 왕권도 강화시키죠. 그뿐만 아닙니다. 광덕과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면서 고려가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개경을 황도로 하게 됩니다. 황제가 사는 수도, 그리고 서경을 서쪽에 있는 수도라고 서도로 합니다. 즉, 이제 고려가 황제국임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정말 멋진 분이죠. 정말 카리스마 있는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960년 드디어 숙청이 칼을 뽑습니다. 이제 대대적인 호족 숙청이 들어가 있죠. 무자비한 숙청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모든 개혁은 호족들을 죽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호족들의 힘을 이렇게 빼놓고 이빨 빠진 호랑이 호족을 이제 죽이겠다 이겁니다.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는데 정말 공포 정치 그 자체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내 가족, 친척, 조카, 뭐 공신, 부하 다 죽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종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바로 아까 말씀드린 평주의 박수문, 박수경 형제의 세 아들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복형이지만 혜종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흥화군도 죽이고 자기 친형이죠. 정종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바로 경춘원군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말년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왕의 계승자 있던 뒷날 경종이 되시는 분 왕조도 죽이려거든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이 벌어져서 이 시기를 최승로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태조 왕건 때는 수백 명의 호족들이 달했는데 그 수백 명의 호족이 광종 때 와서는 수십 명으로 줄어들다 대부분 다 죽은 겁니다. 게다가 개경과 서경의 문무관리 중 절반이 죽어나갔다. 정말 무자비한 숙청. 왕권 가능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광종도 좀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형이던 정종처럼 불교에 깊이 기여합니다. 그래서 법회도 열고 포시도 하고 그리고 방생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흘렸던 그 수많은 피에 대한 조금이나마 참회와 속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자 그렇게 해서 이 보면 이 광종이 조선인 태종님과 너무나도 닮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닮았어요. 마치 평행이름입니다. 마치 고려의 광종이 조선인 태종 이방원으로 환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꾸로 말하면 조선인 태종 이방원이 고려의 광종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창업자고 본인은 왕이 될 수 없는 적장자가 아니었죠. 그냥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가는 왕으로서 친형이던 정종을 잠깐 세웠다가 나중에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권 강화라는 꿈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숙청을 벌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닮았는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수많은 피를 흘린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죠. 아들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도맡은 겁니다. 근데 태종의 아들은 누구죠?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시죠. 세종대왕은 아버지의 유죄를 이어받아서 정말 조선의 황금시대 태평성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태종은 어느 정도 보람이 있었죠. 근데 광종은 그렇지 못했어요. 광종의 아들이 바로 왕주라고 해서 뒷날 경종이 되시는 분인데 아버지보다 그릇이 훨씬 작고 좀 못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종 때 가면 오히려 역사가 후퇴되고 개혁이 후퇴됩니다. 왕권이 오히려 약화되고 호족권이 강화되고 풀려났던 노비가 다시 노비로 돌아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광종이 그 수많은 개혁이 빛이 좀 바라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래서 광종은 여러분 묘호가 뭐냐면 광종이잖아요. 그 빛날 광자거든 한자로 해석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광종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드라마 사극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극이
그 드라마 주제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빛나거나 미치거나. 어찌 보면 빛나는 왕이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고려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졌다면서 분명히 뛰어난 군주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무자비하게 차상했다는 점에서 폭군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드라마는 제목을 빛나거나 미치거나 정말 해석하기가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논란 속의 군주 조선인 태종 이방과 비슷합니다. 정말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인간적인 연민이 조금 느껴진 건 뭐냐면 누군가는 이런 악역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시기 때 누군가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숙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종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광종이 즐겨 읽었다는 그 정관종이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업이 수성난이라는 말이죠.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는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나라를 세우고 한 기업을 일구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창업도 어렵지만 그것을 지켜나간 것, 만들어진 나라를 지켜나가고 아버지가 만든 기업을 계속 유지해가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창업이 수성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 왕건이 힘들게 만든 이 고려를 유지시켜나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왕이 바로 고려의 광종이고 광종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알고 있었죠. 결국 이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악역을 도맡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 본인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광종도 좀 불쌍한 면이 있죠. 그래서 왕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대통령의 정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 이 광종 이후에 펼쳐질 고려사 이야기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주는 교훈 항상 책이시고 역사를 고을 삼아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역사는 지혜의 보고고 정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더 나은 삶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갑니다. 역사 공부의 진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데일수록 여러분들의 역사를 등불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십시오. 저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